1열의 거실, 아주 작은 거실 공간에 신발을 놓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에 누워봅니다. 누워보고 이렇게 상부에 모니터 비춰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편할지 한번 직접 누워봤습니다. 자, 충분하고요. 자, 옆쪽에는 이렇게 전기 장치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차량이면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자신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씨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차량 두 대가 동시 출고되는데요. 자, 왼쪽 차량은 용인 포곡 전시장에서 출고될 예정이고, 오른쪽 차량은 이렇게 인천으로 직접 탁송될 예정입니다. 자, 두 차량 모두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실내 컬러 역시 새들 브라운 프로시언 차량이고요. 왼쪽 차량 역시 6인승 황제 차박 시트 GV042 통하면은 상세 내역 보실 수가 있고, 자, 오늘은 오른쪽 차량 GV043번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둘 다 모두 6인승 전동 침대 시트를 사용을 했고요. 1열과 2열 그대로 순정 시트, 그리고 3열에는 승차 모드 현재 보고 있고요. 즉 둘 6인승 모드로 작업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뒤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GV043 차량 오늘은 후속부터 살펴볼 건데, 이 후속에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된 호니컴 블라인드, 그리고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 역시 전동 침대 시트 장착된 상황 보고 계시고요. 측면 쪽 비춰보면은 이제는 딱 봐도 측면 쪽에 스위치가 복잡하면은 전기 장치가 풀로 들어갔구나,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2박 이상의 차박을 위한 전기 장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꽉 찼네. 자, 우측에 2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40A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상부에는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전기 장치는 최소 2박 이상 충분한 전기 장치고요. 역시 스위치 조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쪽 살펴볼 건데요. 스위치 쪽 보시면 첫 번째 상부 쪽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또 한번 누르면은 현재 25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4도로 낮춰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또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온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온도 센서, 그리고 아래쪽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요. 본 전원 버튼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열선 작동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 더불어 USB 아울렛, C가 아울렛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자, 본 버튼은 역시나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취침 혹은 캠핑 시에 키를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본 스위치를 눌러서 테일게이트를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부품은 에코 파워팩, 현재 보조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하는 에코 파워팩 잔량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한전 220V를 안으로 인입할 수 있는 외부 전기 꼽는데, 그리고 배선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 풀로 했고요. 반대쪽 역시도 C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 그리고 상부 쪽에는 에코 파워팩, 즉 220V를 사용 시에는 이렇게 스위치만 올려주면은 앞쪽에 220V 아울렛 양쪽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풀, 즉 금액이 상당한데요. 자, 이 전기장치만 있으면은 그래도 2박 3일은 충분히 차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 바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 누르면은 바로 등판이 움직이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주셨고, 더불어 아트원 지사를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 예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동 침대시트 생산이 수요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다소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하고요. 자, 우선 전동 침대시트 등판 뒤로 뉘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방석 부분이 이렇게 층이 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버튼 하나를 눌러서 시트를 뒤로 빼면은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시트 등판과 방석이 수평이 됩니다. 앞쪽에 현재 구조는 1열, 2열 승차 모드고요. 그리고 3열은 이렇게 침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평소에 4명이 승차하고 후석에 침대 공간이 남는다. 즉 아이들이 있는 집은 나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시침이 가능합니다만은 넓은 침대를 위해서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고 언더 서포트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매번 동일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출고되는 차량 한 대 한 대 모두 시연을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가서 시트 옮겨 보겠습니다. 자, 2열에서 이렇게 시트 앞으로 당겨 볼 건데요. 루트 바닥 설치되어 있고 평탄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앞으로 가는 것은 아트원의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자, 등판도 앞으로 살짝 당겨 주면은 후석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공간이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언더 서포트 올려볼 건데요. 본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언더 서포트가 작동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열선 시트 확인. 그리고 상부 모니터 쪽.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조명 등은 매번 설명드렸다시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나름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더불어 펠리세이드 확산형 덕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대상. 자, 이렇게 하면 언더 서포트가 올라온 상태고요. 이 상태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늘 설명드렸다시피 헤드레스를 뒤로 빼주고 양쪽에 팔걸이를 올려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포근한 봄날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자신감, 빵빵한 전기 장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더불어 시침하면서 볼 수 있는 QHD 안드로이드 29인치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 자,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가 동시에 출고가 됩니다. 역시 작동 시험 모두 다 해봤고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GV043 차량 앞쪽 설명에 빠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12.5인치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라인 매트 컬팅 자수 마무리했습니다. 자, 2열 쪽에 보시면 이렇게 요트 바닥 2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요트 바닥 공간 보이고 제 신발이 보입니까? 제 신발이 보이는 부분, 즉 이 부분이 작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열 이렇게 2열 살펴봤고요. 후석 쪽으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후석 쪽으로 쫙 돌아가면은, 자, 후석 쪽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렇게 거실, 아주 작은 거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신발 등을 벗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850 사이즈가 펼쳐진 상태고요. 열선 작동 중이고 한 개월에도 무시동이 더 많이 쓰면은 아주 편안한, 포근한, 따뜻한 잠자리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 상부 쪽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되어 있어서 더욱더 실내를 아늑하게 햇볕 차단, 열기 한기 차단도 해줍니다. 자, 상부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있고요. 앰비언트 조명은 밝기 또는 색상 등을 조절할 수가 있고 실내 중앙 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사계절 여행이 자신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둘둘둘 6인승으로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두 명이 편안하게 지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자, 이것을 우리는 일명 황제 차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24 채널에서 GV042, 043 모두 올릴 건데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실내 리폼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본 차량은 오늘 인천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과연 손님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동, 기능 모두 다 확인했고요. 설명, 전화 주시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